자, 역시나 데시벨 배틀이 붙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 응원해주고 계신 팬 여러분들 성원과 함께 김정훈 선수가 11시에서 일꾼들에게 일을 지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김학수 선수도 5시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1, 2세트에서는 시젠투스의 신인들이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관록의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네. 예, 뭔가 경험 많고 베테랑다운 느낌이 물씬 풍겨나는 경기를 지금부터는 볼 수가 있겠고요. EGTL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예, 김학수, 이재동, 윤영서, 송현덕까지. 아무래도 윤영서와 송현덕 이 뒷지역에 힘을 주고 있는 EGTL. 네.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김학 선수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렇죠. 예, EGTL에 김학 선수는 지금 중간에 배치됐는데, EGTL 오늘 엔트리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세네. 그러면 이거 김학 선수는 완전 무시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랑기죠. 예, 네. 그만큼 김학 선수가 약해요. 좀 아쉽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물론 김학 선수가 부활의 신호탄을 올리는 경기는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경기를 통틀었을 때는 좀 아쉽습니다. 네, 13못입니다. 네. 살란못입니다. 네, 13 살란못을 올린 이유는 아무래도 입구 지역이 넓기 때문에 보통은 14.5 혹은 이제 15 살란못을 펼쳐주면서 자신의 앞마당을 방해받지 않기 위한 용도의 살란못을 짓는데, 13못을 지었다는 건 상대방의 앞마당 지역에 한번 난입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김학 선수는 관문을 먼저 지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정호 선수가 살짝 좀 불쾌한 출발이 될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재련소 더블을 노린 13 살란못 같았는데, 네. 관문 이후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김정호 선수의 이 빠른 살란못이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 예. 자, 뭐 서로 초반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상준 선수와 이재동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아, 저 연결제를 제로포 일단 가져가고요. 저걸 이제 봤어요. 오호! 오호! 이제 봤거든요. 네. 네, 그래도 저걸링이 막 달려들면은 막 입구 쪽에 막 심심해하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모선핵 더블이었다면, 네, 모선핵까지 생산하면서 앞마당에 연결체를 짓는 더블이었다면 이렇게 빠른 살란못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그냥 관문 위에 더블이라서 살짝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생겨버렸네요. 네, 여기에다가 또 들어가는 그런 길까지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자, 이제 첫 광전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첫 광전사가 튀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큰 피해까지 이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추적자라든지 모선핵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글링의 움직임에 의해 좀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이 네. 김학 선수가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선 확장. 약간 내가 가난하게 하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김정호 선수입니다. 김정호 선수 다운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네. 네. 최대한 좀 견제를 해주면서 할 거는 일단 다 하긴 하는데, 물론 약간 가난하긴 합니다, 저우가. 그렇죠. 광전사 둘이 나와야 되는 입장이 됐고요. 네.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고 가는 거고, 자,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저글링을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또 투자하면 안 돼.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광전사 두기까지 소환하고 모선핵 나오고 추격자 하나 나오면은 바로 찌르기를 들어올 수도 있는 형태라서. 자, 이런 거 그냥 내비두지 않거든요, 김정호. 둘러싸서 광전사 하나 잡아먹으면은 여유가 또 생기죠. 공간이 네. 생겨. 아, 이게 아무래도 양방향 컨트롤 하다 보니까 네. 신경을 못 썼던 김학 선수였고요. 이거 또 하나 그렇게 잡힐 수도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아, 방금 광전사 하나 이런 건 되게 아쉽네요. 네. 추적자 하나 모선핵 나오면 바로 찌르기까지 역공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광전사 하나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 판단까지는 이어지기 힘들 듯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나누어서 계속해서 좋게. 일단 성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짜증나고. 자, 그래도 한번 그 발업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입구를 좀 막아보고 모선의 정도, 그리고 한번 살짝 찔러보는 움직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대문지까지 잡으면 금상첨화고요. 네. 산 보화장까지 올라가는 사실도 좀 파악을 했고요. 지금은 일벌레가 많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좀알 수가 있거든요. 김학 네. 선수가. 자, 대군주가 잡혀. 아, 이거 네, 이거 잡아줘야죠, 이거는. 네, 잡겠네요. 잡죠. 네. 잡았습니다. 네, 한번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만 보여주면서 저글링을 찍어라. 네. 지금 계속 일벌레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쵸.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안전하게 합니다. 일단 입구 받고 차원 관문 변신시킨 뒤에는 한번 나가보는 게 맞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모선핵도 나왔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냥 대규모 계한 타고 집으로 그렇죠. 예. 오면 되니까요. 지금 자, 캐리 그리고 자, 이쪽에다 수정탑 전지 받고 수정탑? 네, 의외의 타이밍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보험적으로 일단
그 타이밍 좋게 네. 올라가고 있어요. 바퀴 속을요. 상대의 바퀴 속을. 네. 아무래도 저그를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공감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초반에 뽑았던 저글링이 상하고 다시 한번 저글링 뽑는 게 좀 손이 안 갑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손이 안 가게 돼버리면 이렇게 전투수정 딱 꽂아놓고 나오는 타이밍러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사실 저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네. 리벌레 누르고 싶은데. 야, 그래도 저그링 4개 찍어서 상대방에 대한 움직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좋네요. 네. 원래 이 타이밍 그냥 SD, SD 그냥 막 찍다가 이런 거 뭐 당할 수도 있는데 그쵸. 지금은 잘 찾아냈어요. 어? 그러면서 파수기가 단체로 이쪽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바퀴를 찍고 있습니다. 네. 가시촉수도 네. 하나 건설하고 있고요. 미리 파악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그린 4개 움직임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 병력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파악하기 위해 저그린 4개가 상대방의 앞마당까지 뛴 거였는데 네, 저그린 빠지자마자 파수기 4개가 지금 소환돼서 모습을 감추는 형태라 좀 큰 코 다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호 선수 그렇죠. 추가 명령이 나오지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 파수기 하나 일단 피신하는 거고요.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김정호 선수의 상황이에요. 네, 전진수 쪽 다 치워냅니다. 김정호 선수 네, 호락호락하지 않죠, 김정우. 네, 그리고 황원의 외가 절반 정도 올라갔고요. 눈치가 지금은 상당히 뭐 빨라요. 네, 정말 뭐 과민 반응을 보인 것도 없었고 네. 바퀴 다섯 개 정도만 좀 눌러놓으면서 애벌레를 좀 아꼈던 플레이도 있었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가 유연한 대처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네. 다시 한번 일벌레. 네. 일벌레 꾸었고. 자, 그리고 저글링 12마리. 네. 예, 저글링을 한 번 더 찍는 그런 모습이네요. 일단 원래 이 타이밍에는 프로토스가 다 들어간 상태라서 네, 이것만 보고 나올 때 한번 뽑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글링을 또 뽑아주고 다시 들어오는 눌러주는 되게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관문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파수기가 많은 걸 눈으로 봤기 때문이 아닐까 네. 싶은데 네, 나오자마자 저글링을 한번 들이닥치면서 역장 빼먹고 아무래도 파수기 숫자에 비례해서 저글링을 좀 생산해주는 듯한 플레이네요. 역장이 너무 많이 펼쳐지면 저그가 원하는 싸움을 계속 못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것에 대항하기 위한 야. 많은 숫자의 저그링 생산인데 쉽고 전복 업그레이드까지 눌러줍니다. 네, 뭐 어찌됐든 지금 기막수는 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관문 더 늘려주고 있고요. 예. 네, 병력치 파수기는 어마어마하게 진작부터 모았기 때문에 역장은 거의 무한이거든요. 네. 근데 그에 맞춰서 잠복 업그레이드를 눌러주면 바퀴 생산에 돌입하는 이 판단이 정말 좋네요. 그렇죠. 예. 서로 지금 찌르는 걸 알고 있고 일단 네. 김정호 선수는 한번 수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로도 한번 흔들릴만 한데 전혀 흔들린 기세가 없었고요. 네. 자, 이제 관문이 다 완료가 됐고 찌르러 나옵니다. 자, 차봉이 사라졌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전진수적탑이 꽂혀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수비 대형. 알면서도 막기 힘든 타이밍 러시가 될 수 있거든요. 파수기가 평소보다 2.5배 정도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네. 예, 역장이 거의 무한대로 펼쳐진다고 봐야 돼요. 네. 자, 최대한 맞이 나가던가 빈집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관측선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관측선도 있고 자, 빈집! 분간기 나왔고요. 자, 방전사가 이렇게 틈틈!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아, 그리고 돌아오면! 상당히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겨울의 러쉬를 준비했는데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죠. 자, 관측선도 네. 꽂아놓고 자, 돌아오기 늦었고요. 그래도 타이밍은 분명히 프로토스에게 있습니다. 칼자루는 테르트에게 있어요. 자, 이거 깨지지 않게 이거 깨지면 소환이 3개가 안 되잖아요. 자, 잠복이 자, 관측선이 있어요. 네, 관측선이 있어서 잠복받기가 그렇죠. 큰 효율을 발휘하기 힘들고요.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빨리 수동탑 건설해야 되고요. 관문 쪽에다가 자, 들어왔던 저글링들은 정리해도 된 모양입니다. 자,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히드라이스크가 찍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자, 전멸 개발이 됐기 때문에 컨트롤만 네. 잘하면 계속 이득 볼 수 있거든요. 자, 위쪽으로 네. 올라오죠. 자, 나오죠. 역장, 여기다 역장 설치고 정리됐고 위쪽 내려오는 길목에 역장을 펼치고 주문했습니다. 상황 좋아요, 역장! 자, 시간까지! 기어바퀴 세트가 들어갔어요. 네. 역장! 이 고역장 시간의 공의 역장까지 네. 자, 추가 병력을 나오고 네, 저글링은 정리가 됐고요. 네. 자, 중간점에서 맞닥뜨리긴 합니다만 계속 선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면 수석자이긴 한데 네. 네, 그래도 김정은 선수 병력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버틸만 할 것 같기도 해요. 자, 역장 시간의 공 역장 아직 있거든요. 자, 전진 자, 올라와서 이게 올라왔을 때가 문제예요. 올라왔을 때가 저기로 진을 치면은 아, 이거 전멸 추적자고 그렇죠. 와, 네. 너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장협이 돼 있고 네. 잠복이라는 병선을 뒀지만 관측선을 끼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까지 지금 합거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와, 실제한 전멸 실제 개막 선수가 김정우 선수의 지지를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한 타이밍 시원하게 경기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상방은 모르겠어요. 예. 김정우 선수는 또 김학 선수가
잡아냅니다. 그 전에는 그 전 라운드까지는 김하성 선수가 프로리그 해서 소위 말해 백을 못 치는 이런 경기를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2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경기를 오늘 또 한번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좀 이 시즌 이 페넌트레이스가 끝이 좀 보이는 시점이라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야, 이거 오늘 8게임 다 이집트 이거 왜 그러나요? 진짜 마지막에 네. 대박입니다. 예, 네, 갑자기 스티펜과 온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대1로 역전을 시작하고 있는 EGTL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상준 선수와 이재동 선수가 이 바통을 넘겨받게 되겠네요. 함께